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해볼 팝송은 Vanessa Carlton의 A Thousand Miles입니다. 이 A Thousand Miles라는 곡은 영화 화이트 칙스를 통해서 더욱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이 화이트 칙스에서 남자 주인공이 잠입 수사를 위해서 여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데이트하는 차 안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노래 자체는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노래는 Vanessa Carlton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라고 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1000마일이라도 갈 텐데 아주 먼 거리라도 내가 찾아갈 텐데 라는 아주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곡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실까요? Go, go! And I need you And I miss you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at sky Making my way downtown Walking fast Make one's way 어디로 가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making my way downtown 어디로 가냐면 downtown 도심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make my way home 이러면 집으로 가는 길 make my way downtown 이러면 도시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가고 있냐면 walking fast 빠르게 걸어가고 있대요 faces pass and I'm homebound Faces, 여기서 얼굴들이라고 직역을 하면 어색해집니다. 여기서의 faces는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워요. 낯선 사람들을 지나서 I'm homebound, 집으로 가는 길이야, 집으로 향하는 길이야. Bound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디 어디 행해, 어디로 가는 도중에 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차 탔을 때 This train is bound for Busan. 이 기차는 부산행 열차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bound와 비슷한 느낌으로 나 집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할 때 I'm heading home 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Staring blankly ahead, making my way. Stare, 무언가를 빤히 응시하는 거죠. 근데 blankly, 멍하니 응시를 한대요. blankly가 왜 멍하게 라는 뜻으로 사용되냐면은 여러분 blank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쵸, 빈칸이에요. 빈칸. 아, 블랭크는 무언가 비어있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staring blankly ahead, stare ahead 앞을 보는데 blankly 멍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게 앞을 보면서 making my home,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중이야. making a way through the crowd. 여기서 길을 어떻게 가냐면은 through the crowd라고 했어요. through라는 거는 무언가를 통과하는 거죠. 관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see-through라는 옷 아시죠? 이렇게 안이 조금 비치는 그 옷 see-through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see-through see-through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관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rough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를 이렇게 관통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crowd는 군중들 아니면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through the crowd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은 인파를 비집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And I need you And I miss you And now I wonder 아까 앞서서 제가 Vanessa Carlton이 이 노래를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했어요. 이 상황을 상상해보면 Vanessa Carlton 이제 집으로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가는 길에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나 봐요.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ould pass me by? 여기서 I wonder, 나는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내가 하늘에 이렇게 fall into 딱 떨어진다면 Do you think, 네가 봤을 때는 Time would pass me by 시간이 나를 그냥 지나쳐 줄 것 같니? 사람이 보통 죽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노래에서도 Vanessa Carlton이 하늘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한 거예요. Cause you know I'd walk a thousand miles. Thousand miles는 실제로 천 마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먼 거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관사어를 붙여서 a minute, a second, 딱 1분 1초만 쉬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형돈이 개그 콘서트에서 예전에 wait a minute 이러면서 막 등장을 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wait a minute 딱 1분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잠깐, 잠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f I could just see you tonight, 내가 만약 오늘 밤 당신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If I could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막 외웠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요. 어때요? 네, 그쵸. 죽었기 때문에 If I could see you, 할아버지를 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일을 말할 때 If I could, 만일 뭐뭐라면. 근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I wonder, 또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하냐면 If you ever think of me, 당신이 진짜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대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약간 좀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사 칼튼이 실제로 이 노래 때문에 스타덤에 오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갑자기 스타덤에 오르고 자신을 사랑하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돈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술에 의존을 하게 되었고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다소 조금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Cause everything is so wrong and I don't belong.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느껴지고 어디에도 속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어디에도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 이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베네사 칼튼이 수많은 곳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노래를 수없이 많이 불렀지만 정작 내 노래라고 느껴진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듯 그녀는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에 찾아온 인기가 그다지 달갑지만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 뒤에 I don't belong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belong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에도 fit in, 어울리지 못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곧 겉도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Living in your precious memories, 아직도 소중한 기억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거겠죠?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지만 그 기억 속에 갇혀서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I don't wanna let you know. 나는 원하지 않아요. Let 당신은 뭐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No,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곧 무슨 뜻이다? 당신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는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I drown in your memory. 저는 여전히 그 기억 속에 갇혀 있어요. drown이라는 거는 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drown에 전치사 in이 붙으면 어디 어디에 압도당하다, 어디 어디에 쌓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기억 속에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마지막 가사인 If I could just see you, If I could just hold you tonight 이 구분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If I could just see you, 내가 오늘 당신을 볼 수 있다면 If I could just hold you tonight, 오늘 내가 당신을 hold, 잡다가 아니라 그냥 안는다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 당신을 안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쵸? 1000 마일을 걸어가겠다. 그게 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 공부한 베네사 칼튼의 1000 miles 어떠셨나요? 오늘도 역시나 영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원곡의 영상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